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는 집합 금지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부천 물류센터에 전달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해당 기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소 이전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경기도민에게 차액이 지급됩니다. 4인 기준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경기도민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돼 87만 1천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인 3월 23일 이후 경기도로 주선을 이전했을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전액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차감 금액인 1인 가구 5만 2천 원, 2인 가구 7만 7천 원, 3인 가구 10만 3천 원, 4인 가구 12만 9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의 거점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산화 핵심 전략 품목 선정과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입니다. 또 수입 의존도 분석과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 소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중점 육성 관리해야 할 핵심 전략 품목 46가지도 도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됩니다. 헬로TV 뉴스 김호민.